천문전자 그, 이, 가공에서 불을 빼면은 불이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랫목에서 넓게 펴가지고, 이렇게 운목으로 가면 갈수록 불 힘이 적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운목에 도착하면 그거는 습기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습기는 자침으로 내리고 연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굴뚝으로 연기를 빼는, 그, 서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보면은 우리 태극기를 볼 때 이미지가 좀 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음량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 예를 들은 것이지. 그래서 둥근방을 많이 옛날에 했는데, 이 팔현이 엮기는 아궁 구조가 엮이고, 아궁을 알려면 엮기 구조를 알아야 되고, 내 책이나 홈페이지 내용이 많은 자료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고래 바닥은 육략이고, 고래 바닥. 고래 바닥을 어떻게 만듭니까, 보통? 구두를 놓으면은 이렇게 고래 바닥도 운목으로 갈수록 높이 놓더라고. 구두장도 높이, 점점 가면서 높이 놓고. 구들장은 점점 가면 갈수록 높이 놓는 게 맞지. 왜 그러면 불이 운목으로 번외를 하면 운목이 점점 가면 갈수록 높아야 불이 잘 지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밑에 깔아놓은 냉습은 아랫목으로 오는 것보다 운목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랫목의 그 운목으로 가게 하려면 고래 바닥도 수평으로 내지 운목이 낮아야 운목으로 계자리 쪽으로 잘 갈 거 아니야. 냉습은 무거운 것이라. 불은 가볍기 때문에 운목을 보내는 게 높은 게 맞는데, 그러면 냉습은 무거운 것이라 운목을 보내려면 고래바닥도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원리적으로 맞는 말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안 하거든. 전부 다 이래 놓거든. 똑같이. 그거는 구들 놓기가 쉽지만은 그 불과 냉습의 관계에서는 틀린 이야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인 그 가르치는 인식하고는 좀 반대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